이렇게 밥하고 국하고요. 이렇게 멸치 볶은 거랑 같이 먹으면 밥도둑이에요. 오늘은 간단하게 멸치볶음 요리인데요. 오늘 사용하는 멸치는 볶음용 멸치로 육수낼 때 쓰는 그런 멸치랑 비교해보면 현저히 작습니다. 이게 지금 멸치 50g인데요. 딱한 컵이에요. 네, 고추는 이제 일반 고추 아니고 오늘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좀 주름이 좀 이렇게 있죠? 꽈리고추 사용해보도록 할게요. 이 꽈리고추는 안에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주셔야 돼요. 그러면 간이 훨씬 잘 들어가고요. 이 뜨거운 물에다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간이 안에까지 잘 배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소독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 꽈리고추의 매운기도 좀 빠져나와요.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물기 안에 있는 거 살짝 짜줄게요. 자, 그러면 꽈리고추는 준비됐어요. 양념장 준비할게요. 고춧가루 3분의 2 테이블스푼, 그 1 테이블스푼, 1 테이블스푼이 안 돼요. 고추장인데요. 고추장은 고춧가루보다 좀 적게 해요. 양을 그러니까 한반 스푼 정도만 할게요. 올리고당은 제가 2 테이블스푼 넣을게요. 올리고당이 좀 들어가요. 확실히 좀 달달하죠? 참기름 1 티스푼. 섞어주세요. 이제 멸치 한번 볶아볼게요. 가스불을 좀 예열하시고 멸치를 볶을 거예요. 오늘 우리 멸치 한번 볶았었죠? 그것처럼 이렇게 볶아주시면서 비린내를 날려주시고 자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언제 이게 뜨거워지는지 확인하시면 돼요. 이렇게 조금, 지금 좀 따뜻해요. 이때 제가 이제 기름을 살짝 부을 거예요. 불 줄일게요. 고추, 꽈리고추 넣을게요. 꽈리고추 넣어서 윤기 나게 해줄게요. 이 멸치가 윤기 날수 있게. 네, 불 끄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만들어준 양념장 다 넣을게요. 이렇게 빠르게 열기에서 이렇게 볶아주기만 하면 돼요. 불끈 거예요. 불끈 상태에서. 자, 이제 그릇에 담으면 되겠어요. 오늘은 그냥 밥하고 국하고 먹는 건데요. 오늘 했던 멸치 볶음. 밥 위에 올려서 맛있게 드셔보세요. 그럼 다음번에 맛있는 반찬 많이 소개할게요.